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 here.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금요일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T-Sonari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Fruity Loops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Fruity Loops, 저는 이 제목이랑 이 가사에 이 Fruity Loops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펀치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먹는 거를 연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Fruity Loops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 보통 아직까지도 힙합 비트를 만들 때 어떤 클래시컬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벨기에에서 나온 FL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FL의 약자가 Fruity Loops예요. 그래서 저는 가사 해석한 것도 보고 좀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티스나리가 Fruity Loops를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FL 스튜디오라는 그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약간 먹는다라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되니까, 나는 나의 몸 자체는 악기 그 자체이고, 나는 신선한 음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나 음악적 바이브나 바이빙이 되게 좋아, 이런 뜻으로 가사를 쓴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창의적이다, 음악도 되게 신선해요. 이 뮤직비디오가 가져다주는 색감만큼이나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디오 올라왔을 때 댓글도 남겼어요. 제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들으면 진짜 좋아요. 특히 한국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계절상으로 봄인데, 봄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좀 자주 듣게 될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Sonari의 Fruity Loops 미디어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살짝 보고는 자세히 못 봤는데 기대가 되네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가 진짜 신선한 과일처럼 되게 상큼하고 화사하고 신선해요. 오! If Fruity Loops, If Fruity Loops. 와,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창의적이야. 어떻게 FL 스튜디오를 소재로 이런 가사를 쓸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에이 에이, 훅이 굉장히 캐치하잖아, 그쵸? 와, 나 꽂혔어. 와, 되게 이렇게 첵스 먹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도 들어가니까 더 좀 생동감 있는 것 같아. 가사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분은 목소리에 소울이 있어. 트래블 하더라도 소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되게 친숙한 거예요. 와, 이 사람한테서 막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바이브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 이거 잘만 하면 뱅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벌스마다 되게 흥분시키는 파트들이 많이 있어. 오. 어떻게 이렇게
트렌디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울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Every loops, every loops. 왠지 저거 틱톡 댄스 챌린지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 오, 오, 트워크. 음악 따라 뮤직비디오도 너무 상큼하다. FL 스튜디오 전설적인 힙합 음악을 작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의도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분은 저는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요즘 아티스트들이 똑같은 바이브의 음악들을 해요. 뭐 트랩 뭐 이런 것도 다 하죠.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목소리 때문에 차이가 생겨. 좀 레트로한 느낌이 이분의 목소리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놀란 거예요. 메리 제 블라이즈 얘기도 했고 티아나 테일러 얘기도 했듯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특히나 이런 어떤 싱잉 랩 같은 것도 너무 이분만의 스타일이 딱 있어. 그래서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자체에서 이제 보여주는 약간 좀 화사한 느낌들? 그냥 되게 다양한 색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영상미로 딱 만족을 시켜주니까 음악이 한 두 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리액션 비디오 작업하기 전에 티스나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진짜 뮤비 보니까 오디오로만 들었던 것보다는 두 배 이상은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뮤비를 잘 찍었어. 어 이거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아마 뱅어가 될 수 있을 비디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국 힙합씬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바이브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퀄리티들이 높아져요. 아 좋아 좋아. 아 이건 뭐 대만족이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